네, 여러분,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제 채널 별거 다 있어요. 강아지도 있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강아지 동영상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있고요. 예. 총 25,000점을 받으면, 25,000점이 만점인데, 저는 2만 점만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디야? 이야, 이게 무슨 건물일까요? 이야, 예쁘다. 자, 어디인지 한번 좀 가봅시다. 지금 건물이 좀 벽돌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유럽인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요? 예.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 그쵸? 어디로 가면, 여기 있다. 그리사스, 아스파스, 플로달라. 이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무슨 움라우트가 아니라 이상한 기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스웨덴인가? 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노르웨이나 스웨덴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웨덴인 것 같아요. 볼보가 있는 거 보니까. 아프헤스트라? 아프헤스트라? 약간, 좀 약간. 빌케스타드. 크리스마스. 웽 쾌핑크 무슨 어느 날자 아무리 봐도 움라우트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스웨덴인 것 같은데 침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남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남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스타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있는 거 보니까 뭐지? 그 소련이래. 러시아와의 접경 쪽에 아래쪽에 거 아닌가? 그냥 저의 멋대로 된 상상이었는데, 여기 그 보니까 호수도 있네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또 온다. 우리 강아지가 놀아달라고 울네요. 네. 가서 좀 놀아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의 숲에서도 할게 많고, 여기서도 할게 많고, 현실에서도 할게 많고, 바쁜 날입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우리 강아지. 그림사스.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쪽에 보이시죠? 시간 내에 맞춰야 되는데, 스웨덴인데, 덴마크 근처인 것 같은, 덴마크 근처가 아니라, 무슨 핑, 노르쉐핑? 아니, 너무 위로 하지 말고,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201km 떨어진 곳이, 더 남쪽이었네요. 그냥 과감하게 남쪽으로 할 걸. 여기가 호수가 많군요. 스웨덴 맞았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여긴 어디일까요? 지금 보니까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다. 낯선데요? 그리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네요. 그쵸? 어디일까요? 영국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80. 이거는 킬로미터인 것 같고, 그러면 미국도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러시아 같은 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러시아 남부나 조금 더 가봅시다. 이게 좀 그거 속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속단하기. 지금 이 트럭을 추월하고 있네요. 트럭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면 좋은데. 굉장히 대형 트럭인데요, 그죠? 뭐라고 써있나. 경적도 큰게 달려 있고 혹시 난민가? 난민일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더 가봅시다. 더 가봅시다. 자전수 같은 게 있네요. 근데 따뜻한 혹시 난민인 것 같죠? 거기서 봐. 내가 처음에 추측했던 러시아는 자전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난민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인가?
자동차가 번호판이 노란색인 게참 인상적인데 어느 나라인지 좀 솔직히 감을 못 잡겠네요. 남미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 좀 표지판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거는 그걸 테고. 여기 뭐야? 이거 무슨 뭘 기르는 거죠? 염소. 염소를 기르는 것 같고요. 소인가? 염소인가? 염소인 것 같고. 아,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킬로미터 표시가 있고 그런 거 보면 미국은 아닌데 야자수 같은 거 있었으니까 우리 바하 캘리포니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하 캘리포니아 정도? 그러면 여기 이 정도에 찍어 볼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163포인트밖에 못 맞았네. 아, 남아메리카네. 콜롬비아네, 여러분. 아, 어휴. 여러분, 혹시, 나르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메데인 근처네요, 콜롬비아. 오, 완전 틀렸네요. 남미랑 비슷하게 추측을 했는데, 예, 멕시코가 아니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오늘은 높은 점수를 기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가서 저거를 봐야 돼요. 문자를 보고 확인을 해봅시다. 어디쯤인가. 저쪽으로 못 가게.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인데. 오, 러시아어가 써있네요. 러시아. 러시아어가 써있고, 끼릴 문자가 써있는데, 야, 여러분, 굉장히, 조금 썰렁한데, 여러분, 이거 뭘까요? 아, 이거 지금 송유관이 있는 건가? 혹시 유전지대가 아닐까? 키예프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키예프를 한번,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여러분, 러시아도, 근데 그 막 시베리아 같이 동쪽, 완전 동쪽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너무 북쪽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너무 북쪽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침엽수가 별로 그렇게 분포율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와, 진짜 러시아도 참, 뭔가, 수산하네요, 그렇죠? 흐린 날인데요, 그죠? 흐린 날인 것 같고, 아,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키예프 같은 데일 것 같아요. 성묘관이 있었던 거 보니까. 근데 키예프가 어디야? 왜 키예프로 생각한 거지, 근데? 키예프, 우크라이나, 키예프, 우크라이나. 왜 키예프로 생각했던 거지? 저는 키예프로 하면 아, 아니네요. 여러분, 저 동쪽이네, 훨씬. 러시아에.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이 광활한 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이 끝까지 몇천 킬로미터나 차이 나죠? 그죠? 몇만 킬로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라운드입니다. 오늘 그, 별로 그렇게 성적이 안 좋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경치를 봐주려고 또 한번 이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야, 장관이네, 장관. 야, 여러분, 야, 이거는 산이 왜 이렇게 그, 야, 이게 구름처럼 이렇게 능선이,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U자형의 이 계곡. 우리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피오르드 아닌가요? 피오르드? 핀란드 같은데? 지금 어머니께서 강아지를 지금 교육시키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좀 잡음이 좀 들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핀란드인 것 같습니다. 핀란드. 핀란드. 근데 조금 더 가봐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1분 55초나 나왔으니까. 간판을 빨리 확인해보고. 여러분, 핀란드는요, 지명이 특이합니다. 모음으로 끝나요, 대부분.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아, 북유럽도 괜찮아. 좋은 것 같아. 근데 북유럽 추울 거 아니에요, 또. 좀 추운 게 질색이라서. 아, 이런 거 사우나 하우스 아닌가, 이런 거? 핀란드 남쪽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여기 가서 여기 가보자. 여기 너무 멋있다. 뭐야, 이거.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터널 같은, 아, 이거 봐. 너무 멋있잖아, 이거 뭔가. 야, 나 이런 풍경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그래서 딱, 그래서 조망도 딱 되고. 누구야, 이거? 조깅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핀란드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핀란드인 것 같아. 노르웨이일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였나 보다. 너무 아름답다, 노르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라운드. 야, 오늘 만점도 못 넣겠네. 최악이네. 거기다가, 여기는 어딘가 나왔네요.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도대체 여긴 어딘가? 야, 이 사막. 뉴멕시코? 이거 지금, 거기 있네요. 픽업 트럭이 있고. 픽업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 트바시티, 민도락, 락. 아주 건조하고, 그쵸? 아주 건조합니다. 여기가 어딜까? 뉴멕시코주 아니면? 이렇게. 뉴멕시코주인 것 같습니다.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뉴멕시코. 아리조나였네요. 아깝다. 그래서 오늘의 점수는 11,792점으로, 만점은 가까스로 넘었습니다만,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2만 점에는 항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점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성하겠습니다.